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께로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